자,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확률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되게 많은 단원이 지나갔지만 이 배우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상당히 중요한 주제고 설명할 게 많으니까 바로 들어갈게.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조건망이라 정의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는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한대. 뭔 소리냐? 일 그대는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왜 우리 집합에서 왜 x 바 x는 6에 배설 때 이걸 바라고 읽거든, 막대기. 그리고 또 p b 바 a, p b 바 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이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얘기다. 이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이미 이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난 그거 중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예를 들어주는 게 제일 빨리 이해하더라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 사건 A, B가 갖고 있는 원소들을 밴데그램을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 1, 2, 3, 4, 5, 6, 7이라고 하는 자, 총 7개 원소가 A하고 B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확률들의 표현들을 한번 꺼볼게. 그럼 일단 이거는 뭐 적는 거야. 자, 적으면서 듣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건 우리 다 했던 거야, 그죠? 그럼 전체 원소가 7개인데, 얘가 해당하는 원소가 4개밖에 없으니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7분의 4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은 비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건 뭐냐? B는 일어났는데, 그리고 A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니네 이게 5, 6에 해당한다는 거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야. B 빼기 A라는 거니까. 그 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건 7분의 2인 거야. 근데 이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지. 이건 그냥 확률인 거고. 자, 그러면 지금 막 배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 이런 상황에 대한 거야. PA 바 B를 구하시오. 의미. 이미 B라는 사건은 일어났어. 그러니까 B가 일어나지 않은 이런 원소들에 대해선 내 관심 대상이 아니고 난요 안에서만 볼 거란 얘기야. B는 이미 일어난 거야. B는 이미 일어난 거야. 근데 그중에 A가 일어난 게 있고요. A가 일어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이미 B가 일어난 원소 중에 A까지 A도 일어난 원소의 비율. 그래서, 아, 세개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얘가 분모가 되는 거지, PB가. 분모가 되는 거지. 분자는 그 둘의 교집합이 되고. 두 번째. 그럼 선생님, PA 여사건 바 B는 뭘까요? 자, 이미 B란 사건 일어난 거야? 이미 B란 사건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A가 일어나지 않은 거의 비율. 두 개거든, 세개 중에. 세개 중에. B가 일어난 3개 중에 A가 일어나진 2개. 그래서 얘는 바로 뭐다? 아, 3분의 2를 의미하게 되는구나. 어떤 의미인지 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볼까? 니네가 해봐. 이거 적고. 자, P, B, A의 여사건 이거랑, 난 P, B의 여사건 바 A의 여사건. 자, 요 2개를 한번 니네가 직접 한번 써보고 찾아서 한번 해봐. 맞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으니까. 자, 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비결은. 얘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니야. 당연히 얘랑 얘랑 합은 1이겠지. 그지? A가 일어나지 않은 것 중에 B가 일어난 게 있고, B가 일어나는 거니까, 둘의 합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죠? 뭘까요? 자, 위에 볼까? 이미 A는 일어나지 않았어. 그왜 만화 중에 마음의 소리라는 혹시 만화 알아? 조석이 쓰는 그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 있어. 그 만화의 항상 첫 줄에 뭐냐? 너인 이미 댓글을 달고 있다. 그 제목 얘기해 보면 너희는 이미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런 게 나와요. 이미 A는 일어난 거야. 일어났어. 자, A가 일어나지 않았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이건데 여기는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 원소는 5하고 6하고 7이 될 거야. 그지? 근데 그 중에 B가 일어난 거는 5, 6두 개. 세개 중에 두 개. 근데 A가 일어나지 않은 세 가지 원소 중에 B까지 일어나지 않은 건한 개. 그래서 3분의 1이다. 요게 바로 조건부 확률의 의미다. 오케이? 자, 정리하고 이제 곱셈 정리 설명할게. 개념은 이거 하고 이 다음 게 끝이야. 뒤에 독립종속의 판단과 독립시행이라는 개념은 다음 주. 그럼 우리가 할건 지금 얘기하는 이 조건부 확률과 밑에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가 배울 개념은 이게 다야. 여기서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이 조건부 확률. 자, 일단 뭐 이런 문제들. 정리됐니? 지운다? 지운다? 자, 볼게. 이 친구 이름이 종규인데, 맞지? 종규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1등을 맞을 확률이 3분의 1이래. 예를 든 거야? 자, 성무기야. 우리 성무기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을 맞을 확률이 4분의 1이야. 얘 자사고니까 좀 빡세. 어? 4분의 1. 자, 얘네 둘이 둘 다 1등을 맞을 확률. 얼마일까? 얘가 1등을 맞을 확률 3분의 1. 얘가 1등을 맞을 확률이 4분의 1. 그럼 둘 다 1등을 맞을 확률 얼마? 12분의 1. 근데 우리 승민이가 또 1등을 맞을 확률이 5분의 1로 존재한대. 자, 얘네들이 둘 다 1등을 맞을 확률 얼마일까요? 얘는 3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5분의 1인데 얘네 둘 다 1등을 맞을 확률 얼마일까요? 20분의 1일까? 근데 얘네들이 같은 학교야. 얘네들은 다른 학교인데 곱혔단 말이야? 걔들이 같은 학교란 말이지? 그냥 곱해도 될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번 단원이. 막 곱해도 될까? 자, 확률의 곱셈 정리 보도록 할게. 그럼 결론 얘기하자. 곱하면 안 돼. 얘가 1등급 들어가면 자리 하나 모자라니까 얘가 1등급 될 확률이 적어진단 말이야. 상관이 없으면 상관없어. 다른 학교는 상관없는데 같은 학교에서 영향을 주면 요거 좀 곤란해.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이번 단원이.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래.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의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선생님, P, A, 바, B. 이미 B는 일어났고, 그래서 밑에 P, B가 깔려요. 아, 그 설명을 하려고 안 했구나. 자, 아이, 지워버렸네. 자, 우리가 사실은 이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사실 설명했었어야 되는 건데, 사과할게. 매끄럽지 못한 점을. 자, A하고 B가 지금 현재 1, 2, 3, 4, 5, 6의 7을 원소로 갖고 있어서, 처음에 P, A, 바, B를 계산하라고 했던 이 부분에 보니까, 아, B가 일어난 게 3개. 근데 그 중에 A가 일어난 거 1개. 이렇게 됐는데, 적혀있지, 지금? 옆에다 적어줘. 2, 3이 3이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B가 일어났다 해서, 여기 봐라. B가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3개였기 때문에, 이게 3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위에 봐볼까? 자, B가 일어난 것 중에, A까지 일어난 건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 1인, 이게 1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교집합에 하나의 원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1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그런데 분모 분자를 전체 개수인 7개로 나누잖아? 분모 분자를 같이 7로 나누잖아? 그 7개 중에 B가 찾은 비율, 바로 B가 일어날 확률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7로 나누게 되면, A하고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로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식이 유도된다 이거야. P, B 바이가 궁금하니? 봐야 돼.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밑으로 깔려. 분자는 뭐다? 얘랑 얘랑의 교집합의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알겠냐? 알겠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그러면 선생님 P에 만약에 A에 B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자, 밑에 뭐가 깔린다고? A가 일어날 확률이 깔려. 위에는 얘와 얘의 교집합의 확률인 P,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깔려. 그럼 전체 개수 7개인데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개수 7개니까 분모는 7분의 4. 그럼 얘는 지금 뭐야? A 빼기 B거든. A만 일어난다. A만 일어나는 건 3개. 얘는 7분의 3, 그래서 얘는 정답이 4분의 3이 나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 같이 적어줘. 아까 적었던 거 옆에. 자, 이런 공식을 배웠으니 이제 이걸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이고요. 자, 내용 아까 했던 거이고. 자, 그래서 이걸 구해라 라고 뭐가 걸리나? 자, PB가 밑에 깔리고 P, 이 둘의 교집합인 A급 B가 올라가게 된다. 일단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런데 밑에 있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면 적었지? 보세요. 확률의 곱셈 정리는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 여기 있는 놈이 넘어간 거야, 이게. 넘어간 거야.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A란 사건과 B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냐? 그럼 먼저 A가 이런 확률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럼 A가 일어났지. 네가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했다라는 건 A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그 뒤에 곱해야 되는 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먼저 계산했니? A하고 B가 둘 다 일어나야 되는데 B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했니? 그럼 B가 이미 일어난 거지 이제. 계산했으니까. 그럼 그 뒤에 곱해야 되는 건 B가 일어났을 때 A도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야 돼. 문맥상은 당연한 거지? 요 밑에 또 얘를 하나 적어주도록 할 거야. 근데 얘는 상당히 쉬워. 자, 여기에 바구니에 말이야. 당첨이 3개가 들어있고, 당첨 3개,
꽝이 다섯 개, 꽝이 다섯 개. 근데 A하고 B가 둘 다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처음에 A가 당첨될 확률 8분의 3 휙 버리고, 그 다음 B가 당첨 확률 7분의 2지. 이렇게 계산했지? 아, 이게 이건 거고, 이게 이건 거야. A가 이런 확률을 계산했잖아, 그지? 그럼 뒤에 곱한 이것이 A가 당첨이 됐을 때, A가 당첨을 가져갔을 때, 가져간 거야.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때 B도 당첨될 확률.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이미 다 했던 건데, 그거를 기호화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은 다예요. 그래서 막 곱하면 안 된다고. 당첨될 확률 얼마야? 8분의 3이잖아. 그럼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은 안 된다고. 막 곱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곱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문제 풀이를 좀 할 텐데, 자, 앞에 있는 한 세 가지 문제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고 4번부터가 핵심이야. 오늘 대표형 10번까지만 합니다. 대표형 10번까지 하고, 근데 이 중에 한 가지 유형이 겁나게 중요한 유형이 하나 있어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건 선생님 또 인간 교재 한 세 개의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업 시간에 같이 하고, 그래서 마무리는 그 문제를 연습하는 걸로 할 거야. 어차피 거기서 질문 다 나오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좀 이따 곧 나눠주도록 할게. 인간 교재는. 자, 이제 대표의 1번. 그러니까 이 뒤에 나와 있는 넘겨봐. 뭐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거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 요것도 다음 주에 할 거야. 자, 이제 바로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 자, 1번, 2번, 3번 매우 쉽다. 1번, 2번, 3번은 매우 쉽다. 뭐 적을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문제 풀이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 결론은 그림을 좀 그려주셔야 돼. 벤다이그램 말이야. 벤다이그램은 아니지, 그지? 왜냐면 벤다이그램은 집합의 포함 관계인데 이거는 확률 다이어그램이라 할게. 그냥 확률 다이어그램 우리끼리. 자, 보자. A가 B에 포함된대. 그럼 그거에 맞게끔 그림을 그려야지. A가 B에 포함되는 상황으로.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래. 근데 B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면, 야, 얘가 3분의 2면 3분의 1을 제외한 3분의 1? 그럼 마지막 여기 3분의 1. 뭐 이렇게 들어가 줘야겠지? 문제 주어진 상황이.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걸 볼까요? P, A, B, 같이 할게. 뭐가 일어났어? 이미. 뭐가 일어난 거야? B가 일어난 거야. 베이스에 B가 일어나지 않은 이 부분은 내 관심 대상도 아닌 거야. 이미 B가 일어난 거야. 근데 위에, 그럼 그 둘의 교집합인 P, A, 교, B가 와줘야 되는 거야. 자, B가 일어난 게 얼마? 3분의 2. 근데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은 보면 알겠지만 A가 교집합이기 때문에 요거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얼마? 2분의 1이다. 근데 이 답이 갖고 있는 의미, 이것이 2분의 1이라는 거의 의미, 일단 B가 일어나면 2분의 1의 확률론 A도 일어난다. A도. B가 일어나면 2분의 1의 확률로 A도 일어난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배반이래. 지훈아, 배반 사건이 뭐야? 배반 사건.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무슨 의미지? 다른 사건? 장난하냐? 배반 사건. 무슨 의미지? 배반 사건. 배반 사건.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래.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승민아,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이거 무슨 소리야? 헐, 대박. 대박. 송구아, A하고 B가 배반 사건이래. 이거 무슨 뜻이야? 송구아?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 이거 무슨 뜻이야? 지원아, 무슨 뜻이야? 아는 것 같아. 맞아,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무슨 뜻이야? 교집합이 공집합. 지금 촬영 중이라 내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지만. 야, 씨. 이러면 안 되지. 어? 야, 저반은 애들이 다 저것도 모르는 할 거 아니야. 이런, 씨. 야,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거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물어 틀리면 한 대 맞는 거 어떻게, 콜? 다음에 또 물어봤는데, 만약에 대답 못 해.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때려도 돼? 그래? 오케이. 콜했어. 콜? 콜? 배반 사건 물어봤는데 대답 못 해서 그럼 한 대 맞는 거 콜? 한 대 맞는 거 콜? 한 대 맞는 거 콜? 콜? 오케이. 콜했어. 내가 물어봤는데 진짜 때릴 거야. 야, A하고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 하니 그거에 맞게끔 그림을 그릴게.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게. 야, A가 일어날 확률? 근데 일단 통분 좀 해줘야지. 12로 통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A가 일어날 확률 12분의 3. 그럼 B가 일어날 확률 12분의 4.
그럼 둘이 합하면 12분의 7이니까 요 친구는 12분의 5. 뭐 요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야, 부하고자 하는 거 보자. 뭐가 베이스에 깔린다? B에 대한 6건이 베이스에 깔린다. 어이, 아, B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분자는 그거에 대한 교집합인 PA 교 B집합이게 되는 거야. 그럼 밑에는 이건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계산하면 돼? 1 빼기 PB로 계산하면 되니? 어? P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P가 일어난 확률을 뺀 거지. 그런데 서로 속이 때문에 A에서 B 빼잖아? 그럼 A예요. 서로 속이 때문에 A에서 B를 빼잖아? 얘는 그냥 A가 된단 말이지. 서로 소니까. A 빼기 B 해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 아, 1 빼기 B가 일어난 확률인 12분의 4에서 A가 12분의 3을 빼니까 이건 12분의 8.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이 정답이 되는구나. 자, 여기까지도 계산 문제. 그냥 계산 문제야. 대반사건.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 문제다. 야, 어우, 근데 조건이 좀 복잡하다, 이번에.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벤다이그램 그려도 돼. 갈게. 입이 배가지고, 벤다이그램이, 그지?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A하고 B가 있어. 근데 A하고 B가 있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3이니까 경계다 8분의 3 적어주시고,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8분의 4라고 적을게. 8분의 4도 통근해야 되니까. 자,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8분의 2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8분의 1이고요. 8분의 1이고요. 여기 8분의 2입니다. 그럼 다 합해서 8분의 5니까 나머지 여기는 8분의 3이다. 자, 각각의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전부 다 그림을 표현했지?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 보니, 자, 이미 뭔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A는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분자는 그 둘의 교집합. 자, A도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았다. 뭐 물론 드무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합집합의 여집합인 이 부분이라고 그냥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야, 분자가. 그죠? 합집합의 여집합. A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B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바깥쪽 8분의 3. 근데 A가 일어나지 않았다. 야, A가 일어나면 8분의 3이니까 그거 6건의 확률인 8분의 5. 정답은 얼마다? 5분의 3. 근데 잠깐만, 이렇게 쉽게 조건이 주어지면 상관없는데 이 주어진 이 식 안에 이미 조건부 확률이 주어지잖아. 그럼 계산하기가 좀 복잡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릴 수 있는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에 주어진 조건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사용이 된대. 자, 봐봐.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다 A, B, C, D로 잡아. 그럼 어차피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이라는 식 하나 세워주고,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더 간단할 때도 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 P, A, 바, B의 6건의 확률이 3분의 이렇게 주어지면 이거를 그림에 표현하기가 참 애매단 말이지, 이거를. 그럼 어떻게? B가 일어나지 않았어. B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부모는 B가 일어나지 않았어. 분자는 그 둘의 교집합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어? B가 일어나지 않은 건 A하고 D인데 그 중에 A만 일어난 건 A니 그 친구가 3분의 1이고,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3A가 A 더하기 D처럼 이렇게 연립 방정식 풀어서 해결하는 게 더 간단할 수도 있다. 조건이 복잡하게 주어지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쉽게 뿅뿅뿅 주어지면 그냥 풀면 되는데, 만약에 주어진 조건 자체가 이렇게 조건방으로 주어지면 더럽거든, 문제 풀기가. 자, 그럴 때는 A, B, C, D 미리 잡아가지고 요거 기본 하나에다가 오케이? 요렇게 풀어주시는 게 오히려 간단하겠다. 여기까지가 일단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론이야. 이제부터가.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신 본론은 이제 4번부터 10번까지인데. 자, 선생님이 오늘 문제를 다 두 가지 버전으로 풀 거야.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걔를 좀 약간 서술형적으로 복잡하지만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을 두 개 다 항상 보여주도록 할 텐데. 자, 4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을 주세니까 그냥 한번 이거 답을 구해봐. 내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한번 구해봐, 4번. 자, 4번 구해봐. 구워? 답 구해, 빨리. 자, 1분 줄게. 자, 문제를 잘 읽고 그냥 조건부 확률이고 자시고 그냥 니네가 그 느낌대로 그냥 4번 문제 정답을 한번 구해봐. 자, 조건부 확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문제 읽고 이거는 이거네 라고 한번 답을 구해보세요. 보통 답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답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답이 아마 뭐 둘 중에 하나로 좀 나오지 않았을까? 어? 4번 문제. 자. 자, 후보들은 아마 두 가지 후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첫 번째 후보. 선생님, 300분의 96. 두 번째, 168분의 96. 자, 1번하고 2번 중에 나는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 니네가 이제 또 손을 들어줘야 돼. 자, 1번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니네 왼손을 드는 거고, 2번이라 생각한 사람은 오른손을 드는 거야. 그거 둘 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들지 말고 한번 니네 답을 한번 주관식으로 얘기해봐.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자, 1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2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2번이라. 자, 혹시 그거 말고 또 다른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라고 생각해? 25분의 8? 혹시 약분한 거 아니야? 그 약분하지 않은 상태론. 25분의 8이면 약분한 것 같은데. 아, 이 둘을 곱했어. 아, 25분의 8. 왜 곱했는지 궁금하지만, 자, 일단 선생님이 얘를 원칙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야,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야 된다. 지금부터 5분이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 야, 우리가 푸는 문제들 중에 이 때점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인데, 조건부 확률의 문제를 만들 때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 때점. 네가 오늘 학원에 안 왔을 때 그것이 PC방 가서 안 왔을 확률, 뭐뭐 했을 때 뭐뭐일 확률, 이런 표현들을 니네가 되게 많이 보게 돼. 뒤에 있는 문제를 봐도 그래. 4번 봐야 5번 봐봐. 5번도 뭐뭐 했을 때 알랄랄라 확률. 6번 문제도 봐봐. 수업을 받았다고 할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 다 때점 그리고 앞에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 이런 유의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되는데, 잘 들어야 된다. 서술형 풀이야. 되게 재미없는 풀이야. 볼게. 때 앞에 있는 한 학생을 끄집어냈을 때 걔가 통학시간이 20분 이상 걸리는 사람을 뽑는 사건을 A라 하고, 이 학생의 주요 교통수단이 도보인 사건을 A, B라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계산해 볼 거냐? 자, 내가 한 명 뽑았는데 걔는 이미 20분 이상이야. 이미 20분 이상인데 걔가 도보로 학교를 걸어 다닐 확률. 요거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문장을 기호화하고, 내가 구하는 게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20분 이상 걸리는 앤데, 그러니까 20분 미만 걸리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20분 미만 걸리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20분 이상 걸리는 애들 중에만 그 중에서 걔가 도보로 걸어 다니는 애들의 비율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뒤에 있는 게 베이스에 깔려. PA. 그다음 뒤에는 둘의 교집합인 PA 교 B가 되게 돼. 자, PA가 의미하는 바. 한 명을 끄집어냈는데 걔가 통학시간이 20분 이상 걸린 애를 뽑을 확률.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통학시간이 20분 이상 걸린 애를 뽑았을 확률. 그래서 부모는 바로 뭐 된다? 300분의 168. 자, 분자 볼까요? 선생님, A하고 B의 교집합 볼까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애를 뽑을 확률. 20분 이상인데 도보로 다니는 애들. 20분 이상인데 도보일 확률인. 자, 그래서 300분의 얼마? 300분의 96. 그래서 분모 문자 300 곱해주면 168분의 96이 정답이 된다. 이게 정답이야. 근데 매번 이렇게 하기 좀 귀찮을 때는 이런 방법 가능하겠다. 20분 이상일 때 나는 20분 미만인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한 명을 뽑았어. 20분 이상이래. 그럼 20분 이상이 아닌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그럼 전체 인원이 168명인데 그 중에서 걸어다니는 애들의 비율이니까 그냥 168분의 96. 요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 알겠지? 이 때란 조건이 많이 나오니까.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걸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게 옳겠다. 자, 이제 슬슬 배우는 거야, 슬슬.
7번이 하이라이트야. 7번이 정점이야. 7번을 딱 찍고 8, 90번도 그냥 기본적인 문제라. 7번을 하기 위해 지금 점점 난이도를 올려가는 거다. 5번 가겠습니다. 이해는 됐어 좀? 자, 5번 문제 봐봐. 자, 이 문제 일단 얘는 쉽게 푸는 법을 먼저 보여줄게. 집중해줘. 자, 방송국에 음악을 신청을 하는데 뭐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도 있고 뭐 가요를 신청하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봐. 근데 여기 또 때점 봐서 때점. 가요를 신청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은, 야, 앞에 문제 쉬웠지? 니네가 표를 만드는 거야.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 거주고, 자, 가요를 신청한 사람과 가요가 아닌 걸 신청한 사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니네가 직접 표를 만들어주는 거야. 조건을 보고. 전체 한 100명 있다 쳐. 한 1000명 있다 쳐. 점 나는 거 싫으면. 100명 있다 쳐, 그냥. 자, 볼게. 70%가 가요를 원한대. 가요를 원하는 애가 전체의 70%란 얘기는 여기 70명, 여기 30명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볼게. 가요를 신청한 여자는 전체의 40%야. 전체의 40%. 가요를 신청한 여자면 여기거든? 근데 얘가 전체의 40%라 했으니까 그 여기 40명이 되는 거야. 여긴 30명이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럼 이제 문제 물어보는 거 볼까? 한 명을 뽑았는데 가요를 신청한 사람을 뽑았대? 그러면 가요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라고. 가요를 신청한 사람이 70명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 여자는 70명 중에 40명이니까 정답은 7분의 4. 요게 올바른 풀이. 내가 생각할 때. 표 만들어, 니네가. 니네가 만들라고. 주어진 조건을 살리고. 자, 근데 서술형 이렇게 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 야, 그 학생이 100명인 걸 네가 어떻게 하냐? 어? 그러면 여기다 100K. 100K, 30K, 어? 야, 근데 K가 자연수라고 표현하면, 야, 근데 전체 인원이 100에 배수인 건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태클을 걸려면 태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마다 차이지만, 하여튼 니네가 결국에 문제는 이렇게 풀게 될 거야. 그럼 서술형이면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가요를 신청한 사람을 뽑은 사건을 A, 여자인 사람을 뽑는 사건을 B.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 한 명을 딱 뽑았는데 가요고 자시고 그냥 여자를 뽑는 사건을 B. 그 다음 가요를 신청한 사람을 뽑는 사건을 A.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이미 가요는 신청을 했고 근데 그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지금 궁금한 거야. 이 문제가. 가요를 신청한 애들 중에 이미 가요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여자일 확률. 있는 대로 할게. 선생님, PA는 베이스에 깔리고 분자에는 PA 그 B가 가져야 돼. 그럼 A가 이런 확률. A가 뭐야? 가요를 신청한 사람을 뽑을 확률인 거야. 가요를 신청한 사람을 뽑는 사건을 A라 했으니까 분모는 바로 보다 가요를 신청한 사람의 비율, 이자 확률 전체의 70%, 100분의 70. 분자 볼까?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란 건 뭐야? 가요를 신청했고 여자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가요를 신청한 여자를 뽑을 확률. 가요를 신청했고 그리고 여자고 가요를 신청한 여자의 비율이자 확률. 전체 40%라 그랬으니까 100분의 40. 그래서 7분의 4.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게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6번 문제 간다. 자, 이제 우리 하이라이트 바로 직전이야. 야, 문제 봐봐. 어느 학급은 남학생 18명과 여학생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대. 근데 중국어하고 일본어 중에 한 과목만 수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나눈 거니? 남자와 여자 그리고 중국어를 듣냐 일본어를 듣냐를 따라 사람들을 지금 이제 구별하고 있으니 그럼 실제로 니네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뭐 한다? 표를 만들어.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 그래서 남자니 여자니 중국어 배우니 일본어 배우니 전체 인원? 어? 근데 전체 인원은 이건 내 맘대로 잡을 수 없는 게 정해져 있어. 남학생 18명과 여학생 16명을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중국어 수업받는 남학생 중에 중국어, 남자 중에 중국어가 12명. 그 6명은 일본어를 배운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 일본어가 7명
여학생이 일본어가 7명, 그럼 나머지 9명이란 얘기고 21명의 13명의 전체 신선호는 34명이다. 완벽하게 세팅 끝. 세팅 끝? 그냥 문제 풀어야지. 궁금한 게 뭔데? 때점. 중국어 수업을 받아.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걔가 중국어 수업을 받고 있어. 그럼 일본어 관심 없어. 그래서 21명 중에서 이 학생이 여학생인 비율이자 확률인 21분의 9를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럼 이것도 우리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학생이 여학생인 사건. 자, 중국어 Chinese C 여학생. 그럼 여학생이면 woman W 여학생을 또 woman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여튼 뭐 그냥 대충 합시다.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걔가 이미 중국어를 듣고 있어. 근데 걔가 여학생일 확률을 뽑아주신 거야. 지금 하고 싶은 게 다양한 기호로. 그럼 베이스에 뭐가 깔려? PC가 깔려. 분자에는 P, W, 교집합, C가 깔려. 그럼 PC 뭐야? 자, 내가 한 명을 끄집어내는데 걔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의 비율. 전체 34명 중에 21명. 위에 W 교시 Chinese 중국어를 배우는데 여자야. 중국어 배우는 여자를 뽑을 확률 전체 몇 명? 34명 중에 중국어 배우는 여자를 뽑을 확률인 얘는 9.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려면 이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만들어야 되니까 서술형이든 아니든 일단 얘는 만들어주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조건부 확률의 보편적인 유형이야.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7번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야. 이거 정신 좀 멀쩡해야 되는데 또 젤리 한번더 갑니다. 젤리 한번 가요. 7번 유형 겁나 중요하고 후이차 아이 잘 받아 확실히 이건 된다니까. 후이차 오! 아이고 미안 아 내가 송구가 안 좋았어. 저 미안해. 집중해. 호이차. 송구가 안 좋았어. 미안해. 송구가 안 좋아서. 나가는 순간 손에 살짝 걸렸어. 호이차. 오케이. 자, 빨리. 도핑. 도핑해야 돼, 지금. 달려야 된단 말이야. 붕대 감고. 구상 쓰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특강 끝나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선생님 배틀그라운드. 구매 지금 의상이 있어. 의학이 있어요. 유튜브에다가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거기 밑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어서 밑에 하나 만들어서 배틀그라운드 수학쌤이 하는 배틀그라운드 마이크도 하나 사가지고 싹 이제 하면서 별풍선 감사하시고요 막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 녹화 기능이 있더만 그지? 기능 누르고 하다가 잘 되면은 올리고 참 편할 것 같아. 나야 뭐 인코딩 맨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코딩은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아유, 얼마나 또 중요한 걸 설명하려고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짤리도 매겨가면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자, 이런 어떤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배, 이, 즈, 의, 정, 리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는 따로 그 이름을 붙이진 않는데 있는 거긴 하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베이지의 정리라고 해요. 베이지의 정리.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 스펠링이 아리까리해. 괜히 썼다 망신나면 어떻게 돼, 그지? 그냥 베이지의 정리. 베이지의 정리. 무슨 얘기냐면 야 오늘 집에 갔어. 통닭이 있어. 와 통닭이 있어. 근데 이 통닭을 엄마가 샀을 수도 있지. 엄마가 아닌 사람이 샀을 수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그래? 뭔 소리지? 자 우리 일단 배운 대로 한번 가볼게. 선생님 우리가 배우기를 뭐라고 배우냐면 우리가 어떤 A, 바, 이라 해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그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난 비율을 구하고 싶어서 계산할 때 아 일단 이벤트가 일어났구나. 근데 그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났을 비율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봐. 이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A와 함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얘를 뭘 할 수 있다. 아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이벤트가 A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A와 함께 아니라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통닭을 사왔는데 그 통닭이 엄마가 사올 수 있는 거지만 엄마가 안 사온 통닭일 수 아빠가 사올 수 있는 거 형이 사올 수 있는 거 누나가 사올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집 A제 정리한 거야. 얘는 지금 얘를 이 A를 A하고 B로 쪼갰거든. 그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저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쓸 수도 있고 자 A 교집합인데 자 그 통닭을 엄마가 사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빠가 사왔을 수도 있는 거고 형이 사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형이 사올 리가 없죠 그죠? 혼자 먹지. 자 이렇게 되는 확률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땡땡땡땡 더하기 계속 만들 수 있는 자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베이지 정리라고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어떤 상황 발생을 했는데 그 이유를 찾는 거야. 이미 터졌어 사건은. 어? 옛날에 누구야? 그 열애설 터졌어. 요즘에 터진 열애설 없나? 누구랑 누구랑 혹시 열애설? 연예인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 얘네들의 열애설이 터진 거야.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야 열애설이 터졌는데 보통은 디스패치야. 그잖아? 디스패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 네이버 신문이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 원인을 찾는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거야. 이미 어떤 상황 발생했는데 이거 누가 그랬을까? 얘 오늘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어요. 왜 지각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지? 늦잠을 자서 지각했을 수도 있고 밥 먹느라 지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게임을 하다가 지각했을 수도 있고 또 오는 길에 또 아는 애를 만나서 지각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이미 지각은 한 거야. 지각은 했어. 근데 그걸 왜 했을까? 이미 지각은 했는데 그 지각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지?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예를 들어 만약에 친구를 만나서 지각했을 확률. 자 승민이가 오늘 지각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잠자다가 늦었을 확률을 구해라. 여러 가지 지각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이런 유의 문제를 페이지의 정리라고 해. 그냥 연습을 하는 거야. 예를 든 거야 그냥. 알겠지? 진짜 지각했나 오늘? 그지? 지각했지 오늘? 어. 뒤끝 쩔어 그지? 아, 기념품도 사왔는데 애들이 잘 먹었어. 어. 갖고서 애들 먹였더니 맛있게 잘 먹더라고. 에헴 뭐야. 담배를 끊어. 자 농담이고. 농담이야 농담. 자 볼게. 야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노란색 카드가 10장 있어. 1, 2, 3, 4 땡땡땡땡에서 10까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와 1부터 20까지 적혀있는 파란색 카드 1, 2, 3, 4 땡땡땡땡에서 20까지 적혀있는 총 3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어. 잘 들어. 임의로 한 장을 뽑은 카드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일 때 그 카드가 노란색 카드일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야. 이미 결과를 확인했어. 얘는 3의 배수야. 근데 그 3의 배수가 노란색 3의 배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파란색 3의 배수일 있는 거잖아. 그런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이 노란색일 확률. 요게 궁금한 거야 지금 문제가. 일단 배운 대로 해볼게. 때점 기준으로 자 3의 배수라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노란색인 사건을 이벤트 그냥 E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간다. 선생님 이미 3의 배수는 일어났어. 3의 배수는. 근데 그것이 노란색 일 확률. 자 노란색이니까 옐로우 하자. 옐로우. 미안해. 옐로우. 노란색이니까 옐로우 할게. 옐로우. 자 이미 3의 배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노란색일 확률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뒤에가 베이스로 깔리겠지? 아 이미 3의 배수 나왔구나. 근데 그 3의 배수가 노란색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야. 분자는 가만둬. 분모를 찢는 거야. 자 3의 배수가 나온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노란색 3의 배수일 수도 있는 거고 파란색 3의 배수일 수 있는 거니까 파란색의 카드를 뽑는 사건을 블루, B라고 할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블루, 블루. 이 A는 이제 3의 배수인 거고 자, 이거 색깔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3의 배수가 파란색 3의 배수일 수도 있는 거고 파란색 3의 배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놈이 노란색 3의 배수일 수도 있는 거지. 그잖아?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것들의 의미만 계산하면 돼. 자, P, Y 교집합 A의 의미는 노란색 3의 배수를 뽑을 확률. 전체 30개인데 노란색 3의 배수 몇 개? 노란색 3의 배수 몇 개? 3개. 그럼 P, 이건 해결했고 이거 해결했고 그 요거 P, B 교집합 A의 의미 3의 배수인데
파란색 3의 배수를 뽑았을 확률. 파란색이면서 3의 배수인 걸 뽑았을 확률. 전체 30개 중에 몇 개? 몇 개? 6개. 넣어준 끌. 그래서 아, 얘는 36분의 6 더하기 36분의 3분의 36분의 3이 되니까 정답은 9분의 3이자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답의 의미는 뭐다? 자, 일단 3의 배수를 뽑으면 그 중에 3분의 1은 뭐다? 3분의 1은 노란색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 답의 의미가. 3의 배수를 뽑으면 그 중에 3분의 1은 노란색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 식의 의미가. 근데 실제 그렇잖아. 3의 배수 총개수 9개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원칙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이게 이제 다양한 유형으로 사실 나와요. 이 문제들이. 패턴들이. 그건 다 선생님이 좀, 선생님 인간 교재로 다 커버를 좀 해주실 거고, 그럼 이제 간단한 8, 90번 빨리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인간 교재 문제를 좀 풀어보자고. 좀 이해가 되지 않은 느낌이? 이미 사건이 일어난 거야. 얘를 오늘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어이고, 도둑이 들었어. 큰일 났어. 도둑이 이미 든 거야. 이미 들었어. 근데 이 도둑이 현관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 그죠? 창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 그지? 그거밖에 없지? 그렇잖아? 창문 아니면 뭐 하숙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도둑이. 그지? 그럼 이제 이미 도둑은 들어왔어. 자, 창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 어? 그리고 또 뭐에서 들어올 수 있어? 문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 하여간 이래서 도둑은 들어왔는데 그 도둑이 문에서 들어왔을 확률. 창문 들어왔으면 이건 이제 경찰들이 고민하는 거지, 그지? 전사들이 고민하는 거야, 형사들이. 자, 이런 장들이 우리가 되게 많이 실전 접하기 때문에 하여튼 7번 되게 중요하다는 거. 넘어가서 이제 빨리 8번 이거 빨리 그냥 해보라. 야, 확률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세 가지 정보가 주어져야 돼. 법이야. 왜냐면 아, 법은 아니야. 야, A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B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영역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근데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되고, 세 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무조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조건이 좀 복잡하네. 그럼 어떻게 A, B, C, D로 가? 아니면 일단 빡세더라도 식으로 해볼까? 다수결의 원칙으로 할게. 난 그냥 빡, 야야 식으로 하자, 식으로. 아니다, 미리 잡아보자. 아, 한 명도 안 들었어. 대박인데. 어떻게 그냥 식으로 해? 미지수? 뭔 얘기인지 모르지, 솔직히. 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표정인데. 야, 그냥 갈게. 야, 일단 펜다그램 그려. 자, 짜자 그려주시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일어날 확률이 9분의 5, B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 요거 말이야, 요거. 요게, 뒤에 있는 PA가 베이스에 깔리잖아. 위에 그 둘에 대한 교집합이 오게 되잖아. A하고 B에 대한 교집합이. 근데 그게 10분의 3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교집합의 확률인, 분자에 있는 교집합의 확률인 A, B를 구하기 위해선 10분의 3에다가, 이 10분의 3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이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거든. 그럼 A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니? A가 일어날 확률이 9분의 5고요. 그럼 약분되고 약분되면 얼마? 6분의 1. 그래서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 된다는 사실. 뭐 이 정도면 어려운 건 아니야, 사실은. 그잖아? 이 정도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근데 궁금한 게 뭔데? 이게 궁금하대. 그럼 뭐가 베이스에 깔리니? 뭐가 베이스에 깔리니? 뭐가 밑으로 가니?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밑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궁금한 건, 자, B가 일어날 확률이 궁금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바로 뭐가 되냐면 그들의 교집합인 A 교집합 B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A 교집합 B가. 자, B가 일어날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이고,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 그냥 계산 문제. 다음 것도 다, 다음 것도 다. 그냥 계산 문제. 잉여스럽다. 중딩용 문제. 자, 9번. 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두 번의 공을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는 흰 공,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긴장하지 마. 이거 그냥 중딩 그 문제 맞아. 중학교 때 했던 건데, 기호하고 그냥 연습하는 거 필요한 건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니네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여기서 밑줄 칠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 비,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해. 비복원 추출. 꺼낸 걸 다시 집어넣는다. 그럼 이걸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꺼낸 거 버린다. 그럼 얘를 복원하지 않는다. 원래 상태로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비복원 추출이라는 용어만 좀 기억해 두시고 갈게.
야, 처음에 흰 공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8분의 3. 그냥 흰 공이 두 개가 돼버리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검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전체 7개 중에 5개 끝. 이거야. 9번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 페이지 그래. 중학교 때 니네 했던 그거를 뭐 기호화해서 설명하는데 필요 없는 얘기고.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이것도 쉬워요. 자, 이 문제도 쉬운데 이 문제 가지고 선생님이 이따가 조건부 확률 문제 하나를 만들어줄 거야. 일단 이 문제 답 문제 한번 구해볼까? 야, 어떤 의사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제대로 진단한 확률이 90%면 10%는 암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오진을 하는 거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큰일 난 거야, 그지? 어? 암 걸렸는데, 안 걸렸는데, 어, 당신은 암입니다. 그럼 깜짝 놀라잖아, 그지? 5%. 근데 95%는 안 걸린 사람을 안 걸린다고 판단을 한대.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뭐냐? 암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2대 8인 이런 집단에서 한 명을 끄집어내는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 이건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린 사람으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그거야.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는 게 궁금한 거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오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야, 암에 걸린 사람을 선택할 확률은 전체의 100분의 20%라고 했어. 20%, 그지? 20%가 암에 걸렸어. 근데 그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하려면은 그 제대로 된 확률이 100분의 90이라며.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대답할 확률이 90%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100분의 80으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가지고도 100분의 5로 이렇게 암에 걸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조건부 확률 문제로 바꿔보도록 할 거야. 자, 실제 생활이야. 야, 내가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 진짜로 암에 걸렸을 확률이 궁금한 거야. 진단을 받았어, 내가 암에 걸렸다고. 근데 내가 사실은 암에 진짜로 걸렸는데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거, 그죠? 안 걸렸는데 걸렸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럼 100% 걸린 게 아니라고 오진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실제로 정말로 암에 걸렸을 확률이 궁금한 거야. 그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 문제야. 이미 암에 걸렸다고 밝혀졌는데, 아니 밝혀진 게 아니지, 검사진을 받았는데 진짜로 암에 걸린 그 비율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 유죄야, 유죄. 이 문제 유죄야. 암에 걸렸다고 진단 받았는데, 아, 근데 찝찝하다. 암에 걸렸다니까 찝찝하니까 실제로는 암에 안 걸렸을 확률. 자,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해. 암에 걸렸다고 진단 받았을 때 진단. 근데 실제로는 암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 자,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야, 얘들아. 걸린 다음에 우리가 걸리거나 걸리지 않은 다음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관련된 건 아까 했던 그런 어떤 표보다는 수용도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될 때가 있어. 자, 예를 들어 전체 1000명이라 가정할게.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200명. 실제로.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800명 정도 될 거야. 그지, 그지, 그지? 근데 여기서 진단하긴 또 다른 거야. 자, 진단하는 거 진단. 선생님, 그러면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린다고 진단 확률이 90%니까 그 200명의 실제 암 걸린 사람 중에 180명 암에 걸렸어요라고 하겠지. 근데 20명은 걸리지 않았는데도 걸렸어요라고 오진한다는 거야. 근데 800명이 암에 안 걸렸는데 오진을 5% 한대. 그럼 안 걸린 사람을 오진해? 그럼 40명을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나머지 760명은 걸리지 않았으니까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겠지. 내가 지금 한 얘기들이 좀 이해가 되죠? 자,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았어. 아, 슬픈 얘기군요. 야,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은요 전체 180명 더하기 40명인데 그 중에 다행이야 실제로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40명이지? 자, 요게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는 암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사람의 비율.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나눠줄 거냐.
오늘 결석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오늘 결석했던 사람은 선생님한테 욕을 달라고 해야 돼. 혹시 니네가 나중에 이걸 다시 공부할 때도 잊어버리면 선생님 인간교재 중에 조건부 확률에 실생활 문제를 주세요 라고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치? 자, 문제는 세 가지 유형이고 선생님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유제 문제 풀 시간을 줄 거야. 오늘 그렇게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할 거야. 이거 다 하잖아. 결국에 어차피 이 유형 질문에 불러도 뻔해. 한 10년째 그러고 있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니네 태클 걸 거니까 요거 위주로 연습하는 시간을 나머지 시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고 있니? 문제 보고 있니? 자, 오늘 그래서 선생님이 세 문제,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줄 거고 그거를 빨리 푸는 법, 또 서순으로 푸는 법 설명할 테니까 잘 적어두시고 그거에 맞춰서 밑에 유제는 니네 맘대로 푸세요. 알겠죠? 뭐 서순으로 푸는 사람 서순으로 풀고 막 풀 사람 막 풀고. 자, 이제 예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 자, 선생님 인간교재 MOM 미스 오브 메스. 선생님 친구가 이름 붙여준 건데 선생님이 처음에 내 수학교재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24살이었거든. 14년 전이거든.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야 내가 수학 문제집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이 뭐가 좋을까? 그랬더니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거 한번 해봐라 미스 오브 메스 어때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서 MOM이 된 거예요. MOM 미스 오브 메스. 엄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부분은 선생님 홈페이지 그 유튜브 페이지에 보면은 MOM이 항상 제일 첫 번째야. 과목별로. 그러니까 니네가 공부를 하는데 조금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알고 싶다. 올류보다 조금 쉬워요 이 책이. 그러니까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강좌 별로 제일 앞에 보면 다 MOM이거든. 그거 한번 그냥 틀어놓고 그냥 봐. 저런 얘기군. 저런 얘기군.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더 듣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가겠습니다. 문제 봐봐. 자, A주머니하고 B주머니에 공이 들어있어. 근데 A하고 B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한 개를 꺼는데 그것이 흰 공이었어. 근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이 궁금한 거야. 야, 지금 내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조건부 확률 문제를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성무가 지금 문제 푸는 시간 아니야. 자, 조건부 확률 문제를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것이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인지 아닌지를 A에 구별을 못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베이지의 정리를 쓰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걸 구별을 못해. 구별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어떨 때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냐? 우린 두 가지를 봐. 때점. 때점이 있으면 보통 조건부 확률 문제야. 때점 나오고 뭐뭐일 확률 구해라. 그럼 보통은 조건부 확률 문제고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시간의 흐름이 역으로 올라가. 이게 뭐냐면 주머니를 선택을 하고 공을 끄집어내잖아. 근데 문제를 봐봐. 공이 흰 공이 나왔는데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 과거로 돌아간다고. 과거로 돌아간다고. 지각을 했어. 지각을 했어. 왜 지각했을까? 아니 늦잠 자서 지각할 수도 있는 거고 놀다 와서 지각할 수 있는 건데 지각을 했는데 이거 왜 그랬을까? 시간의 흐름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 난다고. 이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금 내가 하는 게 분명히 나중에 문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거야.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난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 오늘? 왜 그랬어? 왜 늦었어 오늘? 늦잠? 늦잠 자서 그랬대. 그거의 비유를 구하는 거야 지금. 자 볼게. 여기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 따로 주어지지 않잖아. 그럼 2분의 1로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A하고 B주머니 중에 A가 선택 확률이 크다 했으니까 일단 얘 3분의 1로 한 거야. 서술형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쉽게 답을 구하는 방법 볼게. 자 이미 희공이 나왔어. PA A에서 흰공 나올 확률 A에서 흰공이 나올 확률 흰공이 나온 확률을 PA라 하고 그럼 B에서 흰공이 나올 확률을 PB라 해서 요거 계산할 거야 지금.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다? 이렇게 PA의 확률로도 또 PB의 확률로도 흰공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중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인 PA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게. 그럼 선생님 A에서 흰공이 나오려면 일단 먼저 A를 선택을 해야지. A를 선택해야지. A를 선택해야지. 근데 그 A를 보니까 흰공이 전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차지하니까 곱하기 5분의 1을 해줘야 아 이게 A에서 흰공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야. A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 흰공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3분의 1의 확률로 B 상자를 선택을 해. 근데 B에는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들어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6분의 3하고 집어넣어주면 게임 끝. 이렇게 하는 게 편한 방법이야. 아니 흰공이 나왔다며. 근데 그 흰공이 A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B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서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고 싶다.
됐습니다. 교수님이 뒤끝이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얘기한 애들이 잘 이해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 알지? 지각을 했어. 했는데 늦잠 자다 왔을 수도 있는 거고 놀다 왔을 수도 있는 건데 늦잠 자서 왔을 확률. 얘가 보통 지각을 하면 어떤 비율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각을 할까? 그 비율을 찾는 거.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다. 계속 들어야 돼 이런 건? 자 그럼 선생님 좀 정석적으로 해달라. 한 개를 꺼내서 흰 공이 나왔다. 이벤트 2라 하고 그럼 A 주머니에서 선택하는 사건을 A라는 사건, B 주머니에서 선택하는 걸 B라는 사건으로 놓고 이제 좀 약간 정석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문제가 원하는 건 이미 이벤트 흰 공이 나왔어. 흰 공이 이미 나왔어. 흰 공이. 근데 흰 공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이 궁금한 거야. 식으로 한번 가볼게. 선생님 밑에 P가 깔려요. 위에는 그 둘의 교집합인 P, A, 교, E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밑에는 이놈이 A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B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 아, P, A, 교, E가 A와 함께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고 B와 함께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었냐. 그 이 P, A, 교의 의미 뭐야? 일어났는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PA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사실. 의미는. PA를 의미하는 거라고. 이 왼쪽에서. 그 여기는 P, B, 교, E. 이건 뭐야? B에서 흰 공이 나왔을 확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P, B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야. 결론적으로 보면. 정석적인 서술형 풀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시나 사실은 같은 건데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풀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는 있겠지?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물어볼 필요는 있겠지? 된다 그러면 쉽게 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잘 기억해도 밑에 있는 유죄 문제는 그럼 이거랑 유사 문제가 되는 거야. 정리할 시간 정도? 아 흥분하면 안 돼. 중요한 거 설명할 때마다 맨날 이렇게 흥분을 해 사람이. 아 주체를 못해 흥분을. 이상한 사람이야 그지? 이상한 사람이야 그지? 흥분해. 뭐 그냥 가르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나도 가끔가다 인간 내가 보잖아? 어, 왜 저렇게 흥분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저렇게까지 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20분 남았어요. 자, 20분 남았으면 선생님 이제 오늘 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을 거야. 해물탕을 먹고 해물찜을 먹을까? 탕은 조금 약간 그런가? 해물찜을 딱 시켜가지고 카스에 딱. 얼마 만지 모르겠어. 당구 당김 칠 거야. 근데 당구 한 250 치거든. 근데 못 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애들이 벌써 도발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오랜만에 쳐서 네가 되겠냐? 오늘 내가 이겨도 되지? 그러더라고. 아 내가 그래서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시든가. 어?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시든가. 어? 도발이 지금 슬슬 벌써 시작이 됐어. 2대1 오늘 당구 게임 이기길 바라주세요. 내기 할 거거든. 해물찜 내기 하자고. 쫄리면 그냥 쫄리면 쫄리면 그냥 안 치고 그냥 게임이 내기 하든가. 또 이렇게 도발 딱 하지만 넘어오죠. 그럼 죽을 힘을 다해 치는 거야 그냥. 왜? 이겼을 때가 100배는 더 재밌으니까. 이겼을 때가 100배는 더 재밌으니까. 이기고 나서 눌려야 되거든. 눌려야 되거든. 어? 그러려면 이겨야 돼. 어? 공부도 그런 거야. 대학을 가야 더 재밌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필수 5번인데. 자, 아주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야. 퍼센트에 관련된. 요것도 수용도로 하는 게 좋아. 문제 읽어볼게. 자, 어떤 공장에서 A하고 B의 생산량은 전체 40%와 60%를 차지한대. 근데 그 중에 불량률이 3% 4%래? 그럼 일단 기계가 나눠지고 거기서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지니 요것도 수용도로 해주는 게 편하겠다. 갈게 일단. 선생님 전체 1000개 만들어. 그럼 A하고 B가 전체 40%와 60%를 차지한다고 하니 400개를 A에서 만들고 600개를 B에서 만든다. 그럼 여기서 정상 비정상 여기도 정상 비정상이 이게 놓여질 게 있겠지. 근데 A는 불량률이 3% 불량률을 X라 할게. 그럼 불량률이 3%니까 12개의 불량품을 만들고 388개의 정상 제품을 만들겠지. 그럼 B는 어때? 불량률이 4% 그럼 600개 4%면 24개의 불량품을 만들게 되고 576개의 정상 제품을 만들겠지. 상황 분석 끝. 문제가 물어보는 걸 볼까요? 자 내가 불량품을 받았어. 근데 그것이 A에서 나왔을 확률이야. 불량품 전체 몇 개? 12 플러스 24개. 근데 그 중에 A에서 나온 불량품 몇 개? 12개 끝.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러면 또 서술형적으로도 해야지. 불량품, 이벤트. 기계 A하고 B는 그냥 A하고 B라고 쓸게, 알겠지? 자, 선생님, 이미 내가 불량품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많은 거야, 이게. 선생님, 지난번에 이사다 에어컨이 망가졌어. 이게 뜯기면 잉 내려왔다가 끄면 다시 잉 올라가는 건데, 잉 내려오는데 안 올라가, 이게. 안 올라가, 이제. 근데 이사하기 전에 괜찮았거든? 근데 이사하고 오니까 문제인 거야.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 근데 보통은 이제 이삿짐 날리시는 분들이 잘못할 확률이 높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이삿짐 센터에. 망가졌다. 에이스 해야 되는데. 근데 막 이제 따지는 거야. 설마 거기다 내가 조건부 확률 얘기하지 않았지. 설마 거기다, 야,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이건 거의 니네가 100%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 새끼 무지하고 하니까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니,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매우 높은 확률이 니네가 망가뜨려서 에이스 부담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사장이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에이스 시켜주더라고. 야, 뭐야, 에이스 불러가지고 영수증 처리하면 주겠다 그러더라고. 딱 해가지고. 그게 소문장사거든. 내가 거지 같다고 소문내봐. 페북에다 어디 이사센터 거지 같아 막 이렇게 올리면 끝이야, 거기도. 그지? 블랙 컨슈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권리는 얻어야지. 야, 불량이 나왔어.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내야 되는 거야? A가 그런 거야? B가 그런 거야? A가 그랬을 확률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일단 불량이 나왔어요. 교집합 A군이란 말이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 이미 분자에는 A교 2가 올라가 있는데, 야, 이 불량이 말이야. A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B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엔 이거에 힘을 비루지 않고 순수하게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순수하게 여기서 마무리. 분자. 야, A교 2부야. 내가 한 볼트를 받았는데 A에서 만든 불량품인 걸 뽑을 확률. A는 전체에 40%를 만드는데 그 중에 불량률은 몇 프로냐면 3%니까 100분의 3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거. A에서 뽑은 불량률을 받을 확률. 일단 A 걸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 불량 나올 확률. 그게 똑같으니까 여기도 그럼 100분의 40 곱하기 100분의 3이겠지. 자, 그 여기는 얼마일까요? B에서 뽑은 불량품을 받았을 확률이야? 그럼 일단 먼저 B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100분의 60으로. 근데 걔네들은 불량률이 4%거든, 4%. 계산해주시면 아까랑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니네가 인지할 수 있다. 하다 보면 이게 편법이나 정석적인 방법이나 그게 그거구나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정상. 그게 베스트.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다. 자, 마지막 6번 문제 설명하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부전히 풀어봐. 밑에 있는 거 도와줄게. 자, 10개의 초콜릿을 먹었는데 땅콩이 6개, 4개가 아몬드. 근데 내가 2개를 먹었는데 두 번째 먹은 초콜릿에 아몬드가 들어있을 때 첫 번째도 아몬드였을 확률. 야, 내가 몰래 먹은 거야, 이건 몰래. 사람이 없네? 초콜릿 하나 먹었지? 그러니까 두 번째 초콜릿 먹는데, 아몬드 초콜릿 먹는 거 걸린 거야. 아몬드 초콜릿 먹는 거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공이고. 야, 너 왜 아몬드를 먹냐? 너 첫 번째 뭐 먹었어? 나 땅콩 먹었는데? 근데 이미 나는 두 번째 먹은 거 아몬드 거 걸렸고. 그럼 첫 번째 먹은 게 아몬드일 수도 있는 거고. 땅콩일 수도 있어. 시간의 흐름이 거슬러 올라간다고. 두 번째 거 이미 먹어 걸렸는데, 야, 처음 먹었던 거 아몬드일 확률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야? 편법은 이래. P1. 아몬드 먹고 아몬드 먹었을 확률. 선생님, 처음에 내가 아몬드를 먹을 확률이 10분의 4고, 이거는 뭐 복원할 수가 없죠? 먹은 거를 다시 복원하면 큰일 나요, 그죠? 복원하면은,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아몬드 먹을 확률 9분의 3. 아몬드, 아몬드. 그러면 땅콩 먹고, 그 다음에 아몬드 먹었어. P2. 그럼 처음에 땅콩 먹었어? 10분의 6의 확률로? 그 다음 아몬드 먹었어? 9분의 4의 확률로.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P1, P2, P2로 일단 아몬드를 두 번째 먹었는데 첫 번째도 아몬드를 먹었을 확률인 P1을 계산해달라. 자,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조건 확률 문제다. 요것도 초콜릿, 첫 번째 초콜릿, 두 번째 요건 좀 약간 요 정석적으로 설명하기 좀 쉽진 않은데 요 정도까지만 할게. 알겠지?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라인 나오.